위켄 업데이트. 오늘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긴장하셨나요? 네, 긴장했어요. 왜 긴장하셨나요? 뭐 질문도 안 알려주고 뭔 얘기할지 몰라서.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님 편 주간다를 보셨나요? 못 봤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전화를 송영길 후보님의 전화라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혹시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네요. 왜 좋으세요? 그만큼 나를 의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쟁 상대가 된다. 네.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유능한 현재 대통령 이명박 감사의 앞으로 제대로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막 논란이 있더라고요. 말이 좀 이렇게 씹혀가지고 아마 잘못 들었지 않았나. 이건 오해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주간다의 인기 코너인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인천시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시장실을 빌려주면서 변기를 새 걸로 뜯어 고친 썰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변기는 뜯어 고쳤지만 이번엔 뜯어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대통령실 대 주 52시간 근무제.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이게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청와대. 수많은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이 용산 옮기게 되면. 윤 당선인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삼행시 한 번만 아는데요. 삼행시를 잘 하시나요? 서울시 삼행시 안 시켜요? 나 시킬 줄 알고 준비했는데. 삼행시 해드릴까요? 네. 윤석열로 삼행시 갈게요. 윤! 윤석열 당선인님. 석! 석. 석고 되지 않은 심정으로 열! 열심히 국민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내가 긴장한 이유를 알겠죠? 네? 내가 긴장한 이유를 알겠죠?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잘하셨어요? 네. 갑자기.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울시장 되기 대 내가 아는 사람이 인천시장 되기. 서울시장 되기. 왜요? 그거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고모님께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